나는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아 나도 가까운 데 살까? 그래서 내가 고시원 추천했어. 고시원 내가 다니는데 되게 좋아. 아 고시원? 알아볼게. 이러고 갔다가 그 고시원 단칸방 보고 충격받으신 정치인 짤 알잖아요. 그 짤 마냐 나랑 같은 재수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젠타야 아희야 너 저런 데서 학원 다녔던 거야? 안녕하세요. 제가 라이엇에서 선물이 와가지고 선물을 언박싱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옛날에 롤체를 열심히 했더니 라이엇에서 팀 화이트 태틱스. 귀엽죠? 뚜두둥 뚜르뚜뚜뚜뚜 뚜두둥 뚜르뚜뚜뚜뚜 펭귄. 짜잔! 귀엽다. 텀블러가 펭구는 5살에서 펭구 굿즈가 이렇게 왔습니다. 인기니 칼을 들고 다니는 칼이 아닙니다. 마법봉입니다. 그리고 귀여운 펭구! 너무 귀엽죠, 그쵸? 그리고 팀 화이트 태틱스 젖지가 나왔어요. 오! 여름 젖지야! 오! 괜찮은데요? 외모 최악! 괜찮지? 편집점! 뭔가 뭐가 필터가 다양하게 있네. 한번 씌워볼까? 초절정 미소녀 되는 거 아니야? 어머!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어마어마! 너무 괜찮다! 어머머! 어마어마어마어마! 가지가지 많네요, 정말. 어머! 어머! 어머야? 필터 꺼달라고요? 절망! 띵! 띵! 근데 약간 필터가 이상하게 되네요, 다. 이건 뭐? 편집점! 언니 미대 입시설 듣고 싶어요. 제가 진짜 놀랍게도 미대 입시도 했는데 한대성 아세요? 한대성이 진짜 지옥이야. 그리고 너무 박탈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냥 시골, 그저 시골 출신 범부인데 좀 안타깝게 재수를 하게 된 케이스라 학원비를 좀 싸게 냈거든요, 저는. 근데 강남에 있는 재수학원들이 다 비싸. 근데 나만 싸게 들어와서 나머지 애들은 다 익스펜시브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 비싼 학원비를 내고 다니니까 그 수업이 끝나면은 학원 앞에 줄이 막 서 있어. 다 외제차야. 그리고 전부 다 완전 부자고 막 애들 시계를 막 차. 몰랐는데 롤렉스 시계 막 차고 다니고 재수생 주제에 너무 열등감이 들고 박탈감이 들고 애들이 얼마나 막 부자였냐면 그냥 재수를 하다가 불편해. 아, 나는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아 나도 가까운 데 살까? 그래서 내가 고시원 추천했어. 고시원 내가 다니는데 되게 좋아. 아 고시원? 알아볼게. 이러고 갔다가 그 고시원 단칸방 보고 충격받으신 정치인 짤 알잖아요. 그 짤 마냐 나랑 같은 재수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젠타야 아희야 너 저런 데서 학원 다녔던 거야? 이러는 거야. 나 상처. 그냥 나 방 잡았어 이러는 거야. 나는 너무 좁아서 방 잡았어 이랬는데 오피스텔. 진짜 깜짝 놀랐어. 오피스텔을 떡하니 심지어 욕조가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오피스텔이 욕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데겠어. 그런데 이 친구들 다 금수저고 착하니까 악이 없는 착한 말만 하는데 이게 정말 약간 놀라운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비싸다 생각했거든요. 입시할 때 쓰는 재료들이 비쌌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거를 두 번 칠하면 되게 낭비거든요. 친구들은 그냥 막 써. 막 쓰고 그냥 버려. 좀 안 나오면 버려. 진짜 내가 다니던 포항에 있는 미술학원 친구들은 끝까지 짜고 쓰고 안 나오면 불면서 썼어요. 비싸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다 비싼 거 무조건. 그래서 제가 되게 어린 마음에 그 친구들이랑 재수를 하고 재수가 끝난 뒤에 연락을 안 했어요. 좀 어리석었어요. 친하게 지낼 걸. 지금의 저였으면 그런 행동 안 하죠. 지금의 저였으면 정말 내 인생의 친구 마이 라이프 프렌드 이러면서
약간 아주 오래 친하게 지났을 텐데 어렸을 때는 너무 저랑 사는 세계가 너무 다르니까 재수가 끝나고 따로 연락은 안 했어. 되게 흔한 게 막 3수, 4수생이 되게 많았거든? 3수, 4수면 진짜 비싸단 말이야? 근데 3수, 4수를 하는 이유가 그 친구들 부모님이 스카이라인? 뭐 아무튼 그 부모님들이 정한 라인이 있어. 그 정한 라인 이하로 갈 거면 그냥 재수하래 해서 계속 재수하는 거야. 그리고 그 라인 맞춰서 가면은 부모님이 뭐 해주시기로 했다. 그런 얘기였어요. 되게 놀랍죠? 입시의 세계는 그랬습니다. 편집점! 맞아. 나 근데 이제 연습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연습도 하고 틱톡도 찍고 할 게 많아요. 아직 일도 있고 내일도 일 있고 연습을 해야 돼. 그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약간 저 그게 좀 적성에 맞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같은 것만 하는 거 있잖아요. 제 연습의 비결, 아무 생각 안 하고 같은 것만 반복하기, 그게 저의 비결입니다. 미루는 거요? 저 근데 미루는 걸 안 좋아하잖아. 미루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시간 뜨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저도 지금 살짝 지금 시간이 떠가지고 그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시간이 뜨면 버틸 수 없어. 양용이도 그러는데 내가 혹시 오늘 남은 일정 몇 시에 끝나요? 라고 말해. 그럼 저 먼저 가서 뭐 하고 있어도 돼요? 이러면 갑자기 능룡이가 언니 시간 뜨는 거 싫어하시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게임할 때도 캐릭터 뭐 돌리고 있으면 다른 거 돌려요. 얘가 뭐 돌리고 있으면 그 틈에 내가 뭐 하고 있고 그 이것도 돌려놓고 있으면 내가 또 뭐 하고 있어.